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유산균에 대한 주제예요. 어린아이들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품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강의는 ADHD 자폐이기는 뇌면역요법 시리즈 8번째 강의입니다. 원래 준비됐던 계획은 마이너스 영양학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다 끝내놓고 각각의 영양제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강의로 넘어갈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유산균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요. 또 유산균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그냥 아무런 유산균이나 먹으세요라고 대답하기에는 문제가 되는 유산균을 너무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오히려 유산균을 갖다 잘못 먹었다가는 뇌발달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이나 ADHD나 자폐 뭐 이런 게더 심해질 만한, 치료가 잘안 되고 방해가 될 만한 유산균들을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 문제를 갖다 시정하기 위해서 유산균 추천 제품을 추천해 드리는 강의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강의 제목이 어린이 뇌발달을 생각하면 어떤 유산균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유산균이 더 좋은지 논쟁하는 생각은 없어요. 근데 어린이 뇌발달을 생각한다면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는 게 좋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뇌발달에 도움이 되는 어린이 유산균, 닥터토마토가 강추하는 제품은, 이런 부제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가장 흔하게 나온 질문이 유산균을 먹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되면 어떤 제품을 먹을까요? 라고 제품 추천까지 많이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부모님들이. 이게 이제 몇 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균수 경쟁, 균수 종류 경쟁. 이제 흔히 광고들 보면 몇억 마리가 들어갔냐 갖고, 많이 들어갔으니까 좋다 갖고 얘기하고요. 몇 종류의 균이 들어갔냐 갖고도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종류의 균을 넣었다 좋다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균이 좋은 것일까? 그리고 균수가 많기만은 무조건 좋을까?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이게 성인에서 뭐 균수가 많으면 좋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 꼭 그런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균수 종류도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동일한 균이라 하더라도요, 사람마다 들어갔을 때, 몸속에 들어갔을 때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문이 다 다르듯이 사람 장내의 세균총, 세균을 구성하고 있는 세균의 구성총 여건이 다 달라서 어떠한 세균이 들어갔냐, 어떠한 유산균이 들어가느냐 따라 갖고 반응도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유산균이 있고 무조건 나쁜 유산균이 있고 많을수록 더 좋은 유산균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유산균 연구가 완전하게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고에 현혹돼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유산균이 제일 좋으냐? 총론부터 결론을 먼저 말하면 나한테 맞는 게 좋은 것이다. 너무너무 황당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요. 아이가 먹고 나서 있잖아요. 좋은 결과가 나오는 유산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셔야 돼요. 아이가 대변이 무르거나 변비기가 있던 애는 변비가 해결돼야 되고요. 물러서 대변이 설사 나오던 애는 변이 굳어져야 돼요. 그리고 아이의 컨디션 자체가 달라지는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좋은 유산균이 좋은 반응이 나오는 유산균을 갖다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먹다고 좋지 않습니다. 해가 될 만한 유산균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도 문제가 됩니다. 어떤 게더 좋을까요? 이러는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균주를 직접 집어넣는 거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이제 야채 같은 건그 유산균의 먹이를 집어넣어서 유산균을 증식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균을 직접 넣는 방식이라면 하나는 균의 먹이를 넣어서 균의 균형을 갖다 잡아주는 거예요. 좋은 먹이를 줘갖고 좋은 먹이를 주면 건강한 균이 자란다는 이런 마인드예요. 근데 이제 이게 결론은 이거예요. 어릴수록 프리바이오틱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균만 있는 것보단 균의 먹이가,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균의 균형이 완전히 깨진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도 있겠어서 균을 갖다 집어넣어줘서 조성을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균이 먹는 그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갖다가 건강한 먹이를 주면 균의 조성이 장기적으로 바뀌어가는데, 이게 저 훨씬 더 안전한 접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수록 균의 수를 갖다 늘리는 것보다는 프리바이오틱스를 갖다 많이, 건강한 프리바이오틱스를 공급하면서 균을 갖다 같이 결합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세 번째요.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공 과정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몸에 나쁜 것이 사용된 건 무조건 피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어린이 유산균을 보니까 유산균은 뭐 종류도 많다고 얘기가 써져 있고 프리바이오틱스도 들어갔다고 그러고 균수도 많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유제품들을 많이 쓴 거예요. 우리가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를 앞서서 얘기했는데 카제인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나 유제품들을 갖다가 달달한 맛을 내거나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유산균 가공 과정에 첨가물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인식 없이 유산균이야 그러고 먹어서 이건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가 깨지는 거예요. 우유가 만들어내는 부작용 자체가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에 나쁜 것이 사용되는 원료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균이라고 유통되는 어린이 제품 중에 실은 뭐 이거 인스턴트 식품하고 큰 차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조성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몸에 나쁜 것은 무조건 피해되고 가급적 원료는 자연 원료가 사용된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먹는 유산균을 먹기 때문에 당장 뒤에 성분표를 보셔야 돼요. 제가 구체적인 제품명은 안 하고 이 뒤에 성분표를 갖다가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대두하고 우유 함유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우유를 갖다 넣어갖고 그 고소한 맛을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유당도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거토 나쁜 말도 들어갔어요. 이게 요거토 나쁜 말. 이게 결국은 유제품들 자체를 갖다 상당히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에? 여긴 심지어 카제인도 들어가 있네. 여기 카제인을 아예 넣어갖고 카제인을 집어넣었어요. 농축 우유 단백분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게 혼합 유산균 8종류, 19종 혼합 유산균 2천억 마리, 2100억 마리. 뭐 이거 엄청나게 많은 유산균 종류를 갖고 마리 수도 늘었다는데 그럼 뭐예요? 여기다가 이거 카제인 집어넣습니다. 농축 우유 단백분말을 집어넣습니다. 네, 유당도 넣었고요. 요거트도 넣었어요. 네, 대두도 넣고 우유도 넣었어요. 이거는 유산균이 아니라 인스턴트지. 이거 굉장히 유명해서 제품이에요. 예, 이거 많이 먹고 있을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이게 유산균이 아니라 프리바이오틱스를 갖다가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 발상을 제공한 건데 이것도 보세요. 뭐 치커리 넣었다. 뭐 이렇게 예? 초유 단백분말 넣었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게 초유니까. 근데 이거 보세요. 요거트 분말 들어가죠. 우유 밀 함유 들어가죠. 아니 글루텐 카제인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제가 몇 종류 지금 이거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그냥 어린이 그 유산균 검색하면 나오는 제품 몇 개 앞에 거 두 개 클릭해 갖고 뒤에 성분표 찾아 들어가서 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유산균을 할 때 제가 원내에서 판매하는지를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원내 공급되는 제품들이 좋은 것들은 있는데 또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하는 한방식도 비싼데, 이런 영양제까지 비싼 것 했다가는 부모님들이 감당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 싸고 괜찮은 것들을 갖다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아이허브에서 직구를 하길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영양제가 뭐 이상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 그 인식들이 이 사람들이 글루텐의 카제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되게 명확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유산균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강추하는 제품은 아이오브 유산균 제품은 이거예요. 가든 오브 라이프에서 만드는 로 프로바이오틱스 키즈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제가 저 밑에다가 그 링크를 갖다 걸어 드릴 거예요. 고충란에. 그리고 아이오브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클릭해서 가시면 요 제품으로 곧바로 가실 수 있어요. 여기 제가 한글로 된 성분표 쭉 나옵니다. 굉장히 그 다양한 그 야채들과 유기농으로 된 야채들이 들어가 있어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고 프로바이오틱스도 종류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성분도 좋고 제일 강추되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미국의 의사인 닥터 펜다라는 분이 그 영양제에 대해서 상당히 정보를 잘 제공하시고 정통하신데, 저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이 추천하는 제품을 좀 선호를 하고 그거 위주로 좀 제품을 갖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강추하는 제품인데, 저 역시도 아이들한테 치료할 때 유산균을 쓸 때가 필요하다면 요 유산균을 쓰고 있습니다. 간혹 이게 없어서 문제가 되면 두 번째로 추가로 추천하는 제품은 요거예요. 그 리뉴라이프에서 만들어진 프로라 키즈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돼 있죠. 요 유산균인데 요거도 요거는 그냥 유산균들 균종류만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없이 요거도 괜찮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에 거를 갖다가 구입해서 먹이도록 하시고요. 한국 거를 갖다가 그래도 난 먹을 거야라고 하신다면, 뒤에 성분표를 봐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분이 없는 것들을 갖다 깔끔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성분표 다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균 위주로만 이루어져 있는 성분이 돼요. 지금 요 제품도 슈거 알코올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슈거 성분에 보면 설탕은 안 들어요. 제로 돼 있는데 슈거 알코올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단맛을 내지만은 슈거는 아니에요. 슈거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먹기 좋게 단맛은 냈지만은 요거 약간 들어가 있어요. 뭐 저는 이거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 이게 추가된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요 정도가 추가된 게 제일 많이 추가된 거거든요. 나머지들은 거의 추가되지 않은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물질들이 추가되지 않은 것들을 갖다가 확인하시고 먹인다면 그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냥 지금 무조건 지금 먹이는 걸 갖다가 그런 제품 이게 써 있는데도 먹인다면 그거는 차라리 안 먹느냐 못합니다. 차라리 안 먹느냐 못하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유산균을 갖다 복용하는 분들은 확인하신 후에 제대로 된 유산균을 복용을 시키길 아주 강력하게 권유합니다.